한가로운 여행이라기보다 만행이 될 겁니다. 굉장히 나는 신선생님이 지나가 아주 꽝충 뛰어오를 거라는 생각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는 요 앞전에 이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이 자기 도반들하고 이렇게 마지막 공부를 마치고 고행을 하다가 고행을 멈춰요. 이제 더 이상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한가롭게 강가에 가서 죽도 얻어 드시고 그다음에 길상초라는 부드러운 풀을 깔고 이렇게 자유롭게 논일던 그 시기, 그거랑 신선생의 어떤 이런 면이 내가 보면은 굉장히 마지막 깨닫기 전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듯한 느낌을 자꾸 받아요. 예. 그래서 신선생님이 또 우리 집에서 고행 아닌 고행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시집살이도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예. 시집살이, 내가 하는 시집살이는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선생이 미워서 하는 시집살이가 아닙니다. 깊은 도리를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신선생에 대한 경책이 아닙니다. 신선생은 경책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으나 뭐 여행을 하거나 항상 갔거든요. 여행도 하나의 수행 과정에 포함되고요. 같죠? 네, 그 자리가.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해도 할 일도 없고요. 예, 뭐 달라질 해야 것 할 일은 뭐 명상과 또 마음 공부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지요. 제가 크게 영감을 받았습니다. 신선생에 대한 영감을 받았고, 예,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마지막 그 부처님 깨달은 그 자리 있잖아요. 참된 진화를 바로 바라보는 그 단계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선생에 대한 경책은 결국 나에 대한 경책입니다. 나에 대한 경책을 제 스스로 하면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선생한테 하는 겁니다. 신선생은요, 하나도 허물이 없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제가. 예, 하나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납니다. 털어도 먼지가 날줄 알았는데 먼지가 안 나서 제가 그냥 어그지기로 뭐라 합니다. 어그지기로. 개구장 기질이 있어가지고 저는요. 저가 무릎 꿇고 두손두발 들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그걸 누르면서 그걸 제가 신선생한테 퍼붓습니다. 저에 대한 경책입니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어디에 속박되거나 억압 가운데 살게 되면요, 이제 이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예. 예, 그래 자유롭게 이제 생각도 좀 자유롭고 이렇게 고정관념이라든가 예.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고 거기에 가서 바로 우리가 삶의 매 순간순간이 수행이지요. 순간순간을 내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요. 형식과 자기의 고정적인 틀을 깨부수십시오. 그리고 울타리를 때려부수세요. 그리고 벽을 허무세요. 마음의 벽을. 그래야만 진정한 수행자의 의식이 열리고 진정한 수행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틀을 벗어나십시오. 예, 모든 형식, 격식, 모든 관례, 뭐 관습, 이 모든 것을 타파시켜야 되거든요. 내면을 공의 상태로 만들어야지만 완전한 진화의 상태, 본성 자리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너무 우리 사회는 이렇게 조금
지금 많이 이제 좋아졌는데, 그래도 어떤 형식과 뭐 규율, 규제, 뭐 온갖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야죠. 그렇다고 뭐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방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쪽으로는 오해 안 하셔야 됩니다. 형식과 틀에는 벗어나되 아주 평화롭고 자유로운 자유인입니다. 그런 자유인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구속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허례허식 틀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평화롭고 자유롭게 나아갑니다. 그런 수행길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신선생의 인연들의 만남을 지켜보면서 이번 만행길에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들 행복하시고 자유롭고 평화롭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하동에서 승주 신선생이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여기가 그 제가 한 13년 전에 공부했던 토굴입니다. 빠쳐던 토굴이라고. 근데 지금 문이 철조망을 쳐놨네요. 못 올라가게. 한번 조용히 한번 올라가 봅시다. 길은 13년 전에도 이게 없었지요? 길이 바닥이 좀 이렇게. 넓어졌는데요. 길이 좀 넓어지고 조금 많이 좀 새로 많이 지었어요. 예. 아, 차 맛이 좋습니다. 이번에 그 만행길에서 첫 번째로 온 곳이 제가 공부했던 토굴로 오게 되네요. 예. 이게 좀 차가 올라가기도 겨울에는 한 3달에서 4달 정도, 3월까지 눈이 왔고요. 그래서 차가 못 다녔어요. 그러면 이 생필품이나 뭐 식료품은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그 전에 미리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에 필요한 거 넣어놓고요. 겨울에는. 예. 가스 같은 거 미리 이제 넣어놔야 되고. 그리고 밑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까지 차가 큰 길까지 오니까 거기서 이제 들고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죠. 예. 이게 완연한, 여기는 가을의 모습이네요. 이렇게 다녔죠, 거의 5년간. 여기를. 약간 숨이 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발 500에서 600m 정도. 600 정도. 아주 은둔하면서요. 수행하기 가장 좋은 장소네요. 운둔지로서 좋아요, 여기는. 아무도 안 오니까. 여기도 아무도 안 오는 곳이거든요. 예. 아예 음악, 그냥 여기는. 저 터를 제가 저거 모시 노립니다. 저기 바로 직방으로 보이는 돌한분 계시죠? 예. 사람처럼 앉아 있는 돌. 순수 그대로가 있었고요. 예. 그러면 순수성은 좀 많이 떨어지고. 많이 이제 커지고 조금 번창했네요. 이쪽에 원두막이 있었거든요. 예. 원두막이 사라졌네. 원두막 하고 가 저기 위에도 예. 제가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찾아왔습니다. 여기 왔습니다. 여기 오니까 감회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예. 무념무상? 최고 멋진 돌이 사라졌어요. 여기 마당에. 사람은 안 계시네요, 보니까. 딱 어울리네요. 옆에 있는 그 바위하고요.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줍은, 그, 수줍은 처녀가 옆으로 이러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시선생님 앉아 계시니까. 아, 참맛도 좋고요. 아주 경치도 아름답고요. 예. 아주 수행하기 좋은 은둔처로 굉장히 적합한 장소 같네요. 저기 마당에서 이게 없었고요. 여기는. 여기 다 바위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당에서 이제 앉아서 정진했죠, 여기는. 예. 사람들이 아무도 잘 안 가는 자리입니다. 예. 모르기 때문에. 여기가. 끝까지 들어갈 예. 필요 없어요. 예. 예. 맞아요. 여기는 약간 어두운 구석, 어두운 게 좀 흐르거든요. 예. 그 전부터 여기 내가 와가지고 한번 예. 맥을 놓은 적이 있어요. 예. 예. 들어갈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장소 저 바위 있는 돌하고 이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 다 깨부숴버리고 저기다가 밭을 만들었잖아요. 바위를. 그러니까 저기 사람이 못 사는 거야. 그렇게 신성한 거를 하게 됐거든요. 지금 여기. 신성한 곳이. 완전 운둔지예요. 여기는. 한 5년 공부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5년 정도. 아, 물 맛이 좋습니다. 아주 부드럽고요. 예. 아주 순수한. 네, 여기 물이 좋거든요. 여기 지리산 팔지산 토굴에 왔습니다. 신선생님 처음 와본 곳인데, 신선생님. 예. 좋아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겁 없이 들어왔죠. 신선생님, 여기가 저기 반머리째거든요, 반머리째. 예. 여기가 단풍이 대단한 곳이에요. 이게 산청의 그 반머리째 약수터예요. 그러니까 예. 물이 쫄쫄쫄 조금 나오는데, 이 물이 굉장히 좋아요. 산이 깊어가지고. 머리라 그게 밤 밤의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설치한 거는 얼마 안 되지만 그 앞줄부터 물이 돌돌돌돌 나더래. 예. 아니, 이렇게까지는 안 했었어요. 이거 네. 새로 한 거야. 네. 이거는 뭐 한 지 오래 안 됐어. 얼마 안 되고. 네. 우리 이거 하나 하고요. 예. 의리병 하나 남았습니다. 예. 예. 감사해요. 맛있는 물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자꾸 움직여. 예. 그러면 이제 공기 좀 하고 저를 막아주고 그러니까. 네. 우리 선생님 보니까 인물도 좋으신데 상당히 미남형인데 딱 보니까 신 선생님 마음에 드시는가 봐요. 예, 좋아요. 좋아요. 강물의 물이 얼마나 우리한테 좀 행복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생명의 물이지요. 이 안에도 사랑과 빛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물 안에는 엄청난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물 속에는요. 적구리를 지나고 뭐 했던 것들을 다 이제 물이 예. 기억하고 있죠. 예. 감사해요.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최고의 물을 떠갑니다. 최고의 예. 물을. 가자. 선생님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밤머리째 넘어가는 거예요. 산청에서. 정산이 삼장면 대포리에서 산청 쪽으로 넘어가는 밤머리째거든요. 여기가. 이 험한 길을 지금 운전하고 계십니다. 여기 저기가 지리산 자락 천왕봉이죠? 예. 여기 다 보이는 거죠. 가로수를 그 단풍나무로 가로수를 해놔가지고요. 굉장히 아름답게 해놨죠. 단풍이 아주 곱게 이렇게 물들어가지고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춥죠? 예. 아, 대단하다. 여기 해인사 출입구입니다. 입구입니다, 여기가. 예. 해인사 혹시 와본 적 있으세요? 아, 처음으로 왔거든요. 해인사요? 예. 아주 예. 그 단풍이 곱게 물들어가지고 아름답네요. 예. 해인사 홍유동 쪽으로 가면은 대단해요, 여기는. 예. 단풍이. 예. 산이 또 깊고 높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소리 지르면서 염불 많이 한 곳이에요. 예. 참 가야산이 저 제가 출가했을 당시는 길들이 이렇게 좀 크고 좋지는 않았는데 갈수록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것이. 여기 있을 때 운동장 위에 여기 그냥 산이었는데 35년 만에 와보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신선생님. 아니 뭐 유튜브에서 좀 봤더니 되게 낯이 익네. 아니 이거는 제 방으로 갈 거고 이거는 신선생님 요거 베개님 하나. 아 그래? 베개님 하나만 예. 가시고 요 돌아서 이쪽 돌아서 제일 끝에 방에 가시면 돼요. 예. 요리 가서 쭉 끝에 제일 끝에 한 가보자고 그럼 예. 신선생 방이 어 시, 예. 가보죠 신선생 방부터 예. 선생님 여기 템플 스테이션에 오늘 하루 1박 하시는 겁니다. 예. 독실이라네요. 1인실이라네 1인실 S10을 해놨네요. 한번 가보세요. 큰 것 같은데? 아, 딱 이렇게 돼 있구나. 혼자 이렇게 잘 수 있도록. 아이고야, 템플스테이션 잘 돼 있네. 지금도 행사와 계시네요. 예. 여기 템플스테이션인데. 아, 근데. 너무 웃긴데. 헤매고 와가지고. 지금. 안 헤맸어요? 잘 찾아왔어요? 아니, 나는 이렇게. 나 좀 보고 얘기해. 얘 보고 얘기하지 마. 나는 길을 잘 아니까. 아니, 나는. 아, 진짜. 아니, 나 좀 보고 얘기해. 이상한 스님이네. 우리 구독자, 구독자님한테 인사 좀 하고 와. 아니, 반갑습니다. 송주입니다.
서연이. 네, 안녕하세요. 승주 스님, 도반 스님입니다. 네, 신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오늘 이제 아침에 출발해가지고요. 그 산정을 해서 내가 중했던 데가 있어. 거기 밤을 이제 넘어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처음으로 스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행사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창경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을 보러 왔다. 사람. 원래 이 깊고 깊은 산 중에 스님들이 있어서 이 한국 절이 더 빛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하게 아는 스님이 나라서 스님 나를 찾아온 거지. 나 아는 사람 뭐 찾아갈 분은 좀 있다. 아, 해인사에 말이야. 해인사에. 해인사에 많지. 함께 식사. 식사 과일, 과일입니다. 저는 밥 다 먹었으니까. 드십시오. 저는 간식입니다. 신선생님. 예. 드시죠. 예.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 왜 이래. 아니, 됐어. 어, 진짜. 가식 덩어리 같아. 선생님 구박하는 게 구박하는 게 아니고 재미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재미를 위해서. 아니 그게 보여. 알지 내가 스님을. 알려. 우리 20대 때 우리 도반은 동대를 졸업하고 오셨어요. 아, 일찍 출가해갖고 절에서 자랐거든 스님은. 그러니까 막내 측인데 참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지. 모자 좀 벗어. 추워. 아유. 오늘 이타 스님 추모제였어요. 아, 보토클이 됐나? 어떻게 쓰는 거야? 아이고, 지금 살짝이 빨았기 때문에요. 여전하다, 스님. 나는 막 그냥 옛날 20대나 지금 50대나 막 별반 그자잉? 안 변해. 그닥 안 변했지더라고.